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권미영입니다. 오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의 확실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함께 하겠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우리 당은 사망 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부상 학생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현지에 급파해서 직접 상황을 챙기도록 지시했으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현지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에서는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급파되어 강릉 아산병원 위문과 함께 사고 현장 방문, 사고 경위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재 강릉시장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였고 유가족, 환자, 가족, 접촉 및 대응책 등 모든 창구를 강릉시로 일원하여 대응 중입니다. 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환자에 대한 치료가 최우선인 만큼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하고 함께 상의하며 치료, 이송 등에 대한 여러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민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점검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상규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당 역시 이러한 노력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다시 한번 사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